자, 우리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게 소음이 어느 정도 크기가 몇 데시벨인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원장님, 요게 한 60데시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변혜원 교수님, 네. 그게 한 70데시벨 정도 되죠. 아, 요 정도면은 그러면은 소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그 정도면은 전혀 네. 귀에 해롭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 그게 한 75데시벨 예. 정도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만드는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출연진이 모두 페이스실드를 착용한 채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에서 가져온 주제는 소음성 난청입니다. 현대 사회인은 늘 소음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출퇴근 때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 속에서도 소음에 늘 시달리고요. 길을 걷다가도 공사장의 소음 속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문의들 사이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주의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이 소음성 난청 때문에 심하다 싶을 정도의 난청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논문은 국제학술지 의학 최신호에 나온 논문입니다. 인제대학병원 메디컬 빅데이터 전공 변혜원 교수팀이 우리나라 청소년 53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중에 22.6%나 되는 청소년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제대 변혜원 교수님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근 원장님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 혹시 자녀가 이어폰을 늘 착용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 변 교수님. 네. 소음성 난청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게 이번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근거 있는 데이터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청소년 532명을 대상으로 예. 진행된 역학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를 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의의는 말씀하신 대로 100명 중에 22명 가까이가 청소년들이 난청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청력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하는 청소년이 약16%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두 가지 격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실제로는 본인이 주관적인 청력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청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6명, 약 유병률이 6%였다는 점인데요. 가장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이어폰을 청취하는, 청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것을 80분 이상 청취했을 때약 4.7배 정도 위험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소음성 난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질환입니까? 네, 이게 소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예. 큰 소음, 예. 큰 소음에 노출될 때 우리 귀 중에 예. 가장 안쪽에 있는 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속귀죠. 예. 그 중에서도 달팽이관, 청각을 담당하는 쪽인데요. 예. 예. 영구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되어서 손상을 입는 경우에 예. 영구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한 85데시벨 이상의 소리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올수 있다라는 만성의 소음성 난청이 있고요. 또 폭발음이나 아주 큰 소리에 노출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멍멍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소음성 난청입니다. 큰 소음에 갑자기 노출된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약을 쓰게 되면 일부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새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들 소음성 난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네. 이게 정도도 더 심해지고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소음성 난청 이제 언뜻 교수님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쓰는 게 소음성 난청과는 어떤 네, 연관관계가 있는 굉장히 거죠?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 예. 소음이 80데시벨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생리적으로 예. 우리 사람은 주변의 소음보다는 한 10데시벨 정도의 예. 더큰 소리를 들어야만
자기가 만족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90dB 정도의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만족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90dB 정도의 소리면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반드시 난청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음성 난청이 어떤 개념인지는 이제 우리 김성근 원장님한테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귀 속에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규명이 됐습니까? 아, 네. 규명이 되어 있고요. 아까 김성근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모세포는 다른 세포랑은 다르게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처음에 갖고 태어나는 이 유모세포들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빠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큰 소음에 노출이 된다면 이 근육들이 상당히 피로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유모세포가 결국 손상이 돼서 결국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소음성 난청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모세포가 손상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선임 연구에 따르면 10년 정도 계속 소음에 노출이 되다 보면 난청이 더 급격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소음성 난청이라고 느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음성 난청이 오게 되면 보통 TV 볼륨을 좀 올리고요. 예. 사후정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사랑한다, 자랑한다 이런 걸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음을 못 듣게 됩니다. 뭐 사랑합니다를 자랑합니다로. 네네, 그렇게 뭐 시엇지엇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대부분 또 인형도 동반이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청력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단순한 청력 검사로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할 수가 있죠.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들르거나 아니면은 학교 검진을 통해서 청력 검사를 꼭 해야 된다. 그 이제 학교에서 그 청력 검사를 할 때 이제 그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증 정도의 소음성 난청만 찾아내고 너무 가벼운 이제 조기에 빨리 찾아내야 되는 그 소음성 난청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 진단을 내리는 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단하는 검사가 이제 가장 간단한 검사가 수음인데요. 예, 수음이라는 수음이라는 것은 이제 주파수별로 그 단순한 음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이제 소음성 난청이 초기에 올 때 4000Hz에서 오거든요. 그쪽에 청력이 떨어지는지만 포함을 시키면 아주 간단하게 조기에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순음 청력 검사, 간단한 순음 청력 검사로 한 10분 내에 누구나 다 소음성 난청 가장 초기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진짜 그 청소년들 중에 그 소음성 난청으로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년 중에 학생들 중에 50% 이상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뭐 유전성 난청이라든지 약물 중독으로 인한 난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게 이제 소음성 난청입니다. 원장님, 그 소음성 난청을 그러면 이게 청소년기에 소음성 난청이 왔는데 뭐 그 이후로도 예방적 조치를 더 하지 않는 다고 했을 때 성인이 되고 더 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게 소음성 난청은 이게 처음에는 4kHz에서부터 떨어지지만 점점 이제 저음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럼 사회 활동을 못 하게 되죠. 소음성 난청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소리는 들어요.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회 활동을 못 할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네요. 이게 소음성 난청을 조기에 진단해 내는 게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외국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소음성 난청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휴대용 음향 기기를 90dB 이상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법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WHO에서도 최근에 보면 60-60 운동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최대 가청의 60%를 하루 60분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운동들이 있어 왔는데 60분 이상 듣지 말고 소리를
최대 음량의 60% 네. 정도로 네. 들어라. 네. 네. 자, 소음성 난청으로 이제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병원에서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지금? 치료법은 에스카게도 없습니다. 어. 없고 이제 치아 내리기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 평소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병원에 와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소음성 난청이 있으면 예. 그때부터라도 소음에 노출이 안 되게 본인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꼭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 중에 특징적인 것이 예. 주변 소음이 약간만 있어도 상당히 듣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지하철에서 이제 이어폰을 쓰게 되면 예. 지하철 주변에 있는 소음 때문에 소리를 못 듣잖아요. 예. 그러면 지하철 소음이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소리를 더욱 점점 키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돼서 청력이 급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뭐 그러면은 결국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방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이어폰을 쓰지 마시고 헤드폰으로 바꾸십시오. 예. 이게 주변에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소음, 외부 소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예. 볼륨을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걸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을 쓰는 게 낫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어폰을 쓰더라도 사용 시간은 한번 들을 때 60분을 최대 넘기지 말아라. 볼륨은 최대 볼륨의 60% 이내에서 듣도록 노력해라. 이걸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제가 제대로 정리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근거중심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오늘 이 시간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 머릿속에 좀 깊이 남아있는 게 소음성 난청이 지금은 청소년 시기에는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점점 더 커가면서 심각한 질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소음성 난청에 처할 정도의 이어폰을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청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정말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거중심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